체포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세 사도들과 함께 겟세마니와 올리브 동산 사이 길로 가셨을 때 유다가 나타났고 20보 정도 뒤에 그와 다투었던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다는 마치 그가 자리를 비운 후 돌아오는 친구처럼 병사들과 떨어져 예수님께 홀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자신은 그들이 온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굳게 붙잡고 외쳤습니다. 친구야,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가 그 갈릴리 사람을 잡을 때까지 너는 우리한테서 도망가지 못한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나온 여덟 사도를 보고 그들은 궁수 네 명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고 그와 군인들 사이에 활발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세 사도들은 횃불을 들고 승강이를 벌리고 있는 일당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무력으로 그들을 쫓아버리기 원하며 외쳤습니다. 주님, 겟세마니에 여덟 명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수들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평화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길로 몇 걸음 내 디뎠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겟세마니 동산에서 네 명의 사도들이 뛰어나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유다는 그들과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거짓말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려고 했지만 병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사들 쪽으로 몇 걸음 나아가시며 크고 뚜렷한 목소리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 중 리더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그러자 그분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마치 갑작스러운 경련에 휩싸이는 듯 겹겹이 뒤로 쓸려 땅에 넘어졌습니다. 여전히 그들 곁에 서 있던 유다는 점점 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손을 내밀며 친구여 어디로 오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동하고 당황한 유다는 더듬거리며 그가 행한 사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고 분명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는 동안 병사들은 일어나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에게 다가가며 반역자의 표식인 입맞춤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그를 도적이자 배신자라고 부르며 유다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벗어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병사들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개적으로 그가 반역자임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그분을 향해 돌아서며 다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내가 그다고 말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면 이들을 가게 하여라. 내가 그다라는 말씀에 군인들은 두 번째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간질에 걸린 것처럼 몸을 비틀었고 유다는 다시 사도들에 의해 둘러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에 대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공포로 가득 차 일어났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경비병들과 맞서고 있는 사도들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배신자를 도와 풀어주었고 합의한 대로 그들에게 표식을 주도록 새롭게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입맞추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체포하지 말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 그를 껴안으며 스승님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에게 키스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신하느냐? 군인들은 즉시 예수님을 둥그렇게 둘러쌌고 궁수들이 가까이 다가와 그분을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유다는 즉시 도망치려고 했지만 사도들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몰려가며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성급한 베드로는 칼을 집어들고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던 대제사장의 종 말쿠스를 쳤고 그의 귀가 잘렸습니다. 말쿠스는 땅에 쓰러졌는데 이로 인해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와 같았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붙잡아 그분을 묶으려고 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조금 떨어져 둥그렇게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으며 그들 중 하나인 말쿠스는 베드로의 칼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거두어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보내시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더하셨습니다. 인류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가 고난받도록 하여라. 그리고 말쿠스에게 가셔서 그의 귀를 만지며 기도하시니 그의 귀가 곧 치료되었습니다. 성전 경비병과 사형 집행관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귀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귀가 잘린 것처럼 보였던 것은 마술이었고 귀가 치료된 것처럼 보인 것도 마술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치 살인자인 것처럼 창과 곤봉을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나오는구나.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 가운데서 가르쳤지만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한 것은 바로 지금이 너희의 때요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을 더욱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하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법으로 우리를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수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마술을 못쓰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어떤 말을 하시자 제자들이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들 중 4명의 사형 집행관과 6명의 바리새인들은 땅에 쓰러지지 않았고 따라서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같은 종류, 즉 전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유다는 군인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후에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일어난 것은 회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고 단지 그분 주위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말쿠스는 치유된 후 이미 회심해서 대제사장에 대한 그의 의무 때문에 다만 그곳에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 시간 동안 그는 성모 마리아와 다른 친구들에게 달리면서 오고 가며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은 잔혹하고 야만적으로 예수님을 결박했고 한편 바리새인들은 무례하고 모멸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은 최하층의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과 다리와 팔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들의 허리는 일종의 붕대로 띠를 띠르고 소매가 없는 짧은 상의는 양쪽에 끈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들은 키가 작고 튼튼했으며 매우 활동적으로 이집트 노예처럼 적갈색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손을 그분의 가슴에 묶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줄로 오른손의 손목을 왼쪽 팔꿈치 바로 아래에, 왼쪽 손목을 오른쪽 팔꿈치 밑에 무자비하게 묶었습니다. 그들은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있는 넓은 허리띠를 그분에게 두르고 띠에 고정된 버드나무 고리로 그분의 손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목에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있는 고리를 걸었는데 두 개의 넓은 가죽띠가 달려있어 목도리처럼 교차하며 가슴을 가로질러 허리띠에 단단히 묶여 있어서 목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허리띠의 네 지점에는 네 개의 긴 밧줄이 고정되어 있어 사형 집행인이 마음먹은 대로 우리 주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족쇄는 완전히 새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특별히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횃불이 몇 개 더 켜지고 처참한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경비병 10명이 갔고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인들이 예수님을 밧줄로 끌고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은 비웃는 바리새인들이 왔고 다른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정신이 나간 듯 멀리서 방황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지막 경비병들의 뒤를 다소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보자 그도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경비병 몇 명이 돌아서서 서둘러 그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서 도망쳤는데 그들이 그가 목에 두른 아마포 목도리를 잡자 그는 재빨리 그것을 풀며 빠져나갔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며 학대했습니다. 아직 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명의 사형 집행인은 고르지 않은 험준한 길로 예수님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날카로운 돌 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로 끌고 갔으며 저주하고 구타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섯 명의 잔인한 바리새인들은 각자 다른 종류의 고문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밀고 찌르고 때리며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선구자라는 세례자 요한이 여기에는 그를 위해 좋은 길을 예비하지 않았구만. 왜 그는 요한을 부활시켜 길을 예비하지 않았지? 이 자랑스럽지 못한 인간들이 조롱의 말을 내뱉으면 사람들은 교양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군인들이 얼마 동안 주님을 끌고 갔을 때 그들은 멀리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다는 보고를 듣고 벳파게와 다른 은신처에서 온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주변을 정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들을 보자 그들이 갑자기 공격하여 예수님을 구출할까 초조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 작은 곳인 오펠에서 계획한 대로
지원군을 보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행렬이 오페를 지나 안나스와 카야바가 살고 있는 시온산으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성전 남쪽으로 몇 분 거리에 도달했을 때 나는 50명의 군인들이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무리가 다가오는 행렬을 만나기 위해 횃불을 들고 외치며 급히 오자 숨어있던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성모님이 곤회하며 마르다, 막달레나 마리아, 마리아 클레오파스, 마리아 살로메, 마리아 마르쿠스, 수잔나, 요한나 추사, 베로니카, 그리고 살로메와 함께 다시 여호사팟 계곡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니 남쪽 올리브산 맞은편에 있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했던 또 다른 동굴로 가셨습니다. 나는 라자로와 요한 마르크와 베로니카의 아들과 시메온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는 예수님의 고통을 쉬지 않고 묵상하며 신성한 아들과 함께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복적으로 땅에 쓰러지셨고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한 착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보십시오. 이 불쌍한 사람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산 채로 대제사장들 앞에 데려가려면 그의 손을 묶고 있는 끈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넘어질 때 자신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줄을 풀기 위해 행렬이 멈추고 있는 동안 마음이 선한 또 다른 군인이 이웃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나무 껍질로 만든 원뿔 모양의 컵에 담아왔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군인이나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하시며 동시에 생명의 샘에서 마시는 것과 생명수가 흐르는 시내에 관한 몇 가지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욕을 하며 그것은 헛된 자랑이며 신성모독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결박을 풀게 하고 그분이 물을 마시도록 중재한 두 명의 자비로운 군인이 갑자기 은총의 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개종했고 나중에 제자의 자격으로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행렬은 다시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전과 같이 학대를 받으며 오펠 성문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민들의 가슴 아픈 외침과 탄식 소리가 들렸고 병사들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남녀 군중을 막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비틀고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린 채 앞으로 나아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오.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치료해 줄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까? 이 사람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오. 군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막느라 바빴는데 그들은 그분이 마비에서 고쳐주신 손을 그분께 내밀고 벙어리에서 풀어주신 입으로 울고 간청하며 고쳐주신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키드론 골짜기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더럽고 지저분한 피조물들이 군인들에게 흥분하고 안나스와 카야바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적들의 추종자들에게 선동당해 조롱과 조소를 외치며 행렬에 합류했는데 이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오펠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행렬은 밀로라고 하는 가파른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남쪽으로 조금 돌아서 높은 계단을 올라 안나스의 집이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는 거룩한 여인들과 친구들에 의해 키드론 골짜기에서 오페를 거쳐서 시온산 기슭에 있는 마리아 마르쿠스의 집으로 인도되었는데 그녀를 알아본 선한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 통곡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중이 성모님과 그녀의 동료들을 둘러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의 그들의 팔에 안겨서 갔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모님은 마리아 마르쿠스의 집에 도착한 후 요한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 질문을 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만찬장을 떠난 순간부터 현재까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성모님은 도시 서쪽에 있는 라자로의 집 근처에 있는 마르다의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자주 다니지 않는 길로 인도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길을 피해 예수님과 만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멀리서 행렬을 따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성읍에 들어서자 곧 주님이 끌려오실 재판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려고 급히 대제사장들의 종들 중 요한과 친분이 있는 몇 사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의 이 지인들은 재판소의 전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계층의 여러 사람들을 깨우고 회의에 소집해야 합니다. 그들은 두 사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들이 입는 망토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공의회 회원을 부르는 것을 돕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망토를 입고 그들과 함께 가야파스의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친구 니코데모, 아리마데아의 요셉, 그리고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공의회에 속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소환 목록에서 빠뜨려 놓았지만 사도들은 그들에게 소환장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유다는 그 옆에 마귀와 함께 미친 범죄자처럼 도시의 모든 오물이 던져진 예루살렘 남쪽의 가파르고 거친 낭떠러지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